이어서 진행합니다. 116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6페이지 보면 가로 1번 도시지역에 대하여는 다음 두 가지 법률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무엇이냐? 1번 도로법 제40조에 따라 지정하는 접도구역, 농지법 제8조에 따른 농지취득 자격증명. 이것들은 무슨 지역에서는 적용하지 않는가? 도시지역 이렇게 알아주십시오. 이렇습니다. 전 국토가 이랬다. 도시지역 있고 관리지역, 농림지역, 차이는 보존지 있죠. 도, 과, 농, 자 이렇게. 그리고 이 도시지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역으로 구분 지정되어 이용되고 있죠. 이렇게. 그런데 이 도로가 이렇게 있습니다. 도로가 쫙 이렇게 돼 있다고 하십니다. 도로. 이렇게 도로가 있다면 이 도로 주변에 있는 땅주인들이 자기 땅이라 해서 허가를 받아 건축물 건축한다. 토지 형립행위한다. 그러 하게 되면 잘못했을 때 이 땅주인이 A다. 이 땅주인이 B다. 그랬을 때 그런 개발행위를 하게 되면 자칫 잘못했을 때 도로 지반을 건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 도로가 붕괴돼서 이렇게 침식되고 차량 사고가 발생하겠죠. 그래서 도로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야 도로 주변에 있는 땅은 개발 못해 라고 묶을 수가 있어. 그런 구역이다라고 지정하는 것을 접할적 접하고 있다 뭐하고 도라고 그래서 접도구역 그래요. 뭐라 한다고요? 접도구역. 이렇게 접도구역을 지정하게 될 때는 도라고 접하고 있는 땅에 따라 하는데요. 여기 봐보세요. 이 접도구역을 이렇게 지정하게 될 때는요. 도로법 제40조에 의거해서 일반 도로는 최대 5m까지 후퇴해서 묶어버릴 수가 있고 고속도로는 20m까지 후퇴해서 이렇게 접도기다라고 지정할 수 있어요. 이렇게 지정해버리면 여기에 땅 주인들은 개발을 함부로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도로 안전을 도모하고 있다 이렇게 하시고 그런데 이 접도구역에 관한 도로법상 사업지역 규정은 어디에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도시지역 안에서는 적용한다 안 한다? 적용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도시지역 안에 있는 도로 주변에 따른 접도구역이다라고 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에요.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이에요. 이걸 이해하시면 되겠어.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실력에서 하면 그러면 도시지역 안에 있는 도로는 어떠한 규정을 통해서 안전성 확보를 하고 있느냐? 여러분이요. 이 도시 안에 도로가에 땅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그러면 이 땅이라도 이 도로 폭에 따라서 이게 바로 이 지역의 시장수 구청장 특별자치도사 특별자치시장이 이 도로 폭이 설령 3m 이상이라도 야 미안하지만 이렇게 여기가 바로 건축선이다 여기는 함부로 지상에다 건물 치지 마라 라고 규제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어요. 이걸 건축선이라고 건축선 뭐라 한다고요? 건축선. 건축법에서 건축선 지정 고시제도를 통해서 도시 안의 도로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도시 안에서 뭘 지정해서 묶어버리고? 건축선. 뭐요? 건축선. 도시 밖은 뭘 지정해서 묶어버리고? 접도구역. 뭐요? 접도구역. 뭐요? 접도구역. 이렇게. 아, 도시역은 뭘 지정 고시에서 도로 안전을 확보하고 있다고? 건축선. 도시역에 도시역 예어지역 비도시역 뭘 지정해서 접도구역을 지정해서 이렇게 차이점이 있어요. 이해되죠? 자, 그래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하겠어. 도로법 제40조에 규정되어 있는 접도구역에 관한 규정은 무슨 지역에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도시역에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면 어디? 이해됐나 봅시다. 과거에 제가 평택에서 강의하고 있었는데 그 학원에 이영어 선생이 있었어요. 공무원 가치는. 이영어 선생님이 저한테 물어봅니다. 자기 땅이 천안에 있는데 아버지 땅이 이렇게
도로가 있어요. 도로. 이 천안에 자기 땅이 있었는데 땅이 좀 부자예요. 이렇게 땅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기의. 근데 이 지역이 자연 녹지기다 합니다. 자연 녹지기대. 그 땅이. 그리고 이 도로가 있고요. 도로가 이렇게 있어요. 그 사이에 자기 땅이 있었던 거예요. 여기 보십시다. 근데 이 땅이 무슨 적이 있다고 지금? 자연 녹지기 있어. 양쪽에 도로가 딱 설치되어 있고. 근데 중개사가 와가지고 자기 아버지한테 이 땅 조만간 바로 접독을 기청할 수가 있다. 접독역을 이렇게 양쪽에. 그러면 이렇게 묶어버리면 이 길이가 한 15m다. 그러면 5m선만 양쪽에 이렇게 후퇴해서 묶어버려도 바로 10m 들어와버리죠? 5m밖에 안 남죠? 야, 이거밖에 안 남는데 이거 이용할 때 별로 큰 이익 없어. 지금 살려고 하는 사람 나타났으니까 빨리 팔아버리라. 지정되기 전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영어 선생님이 이거 알겠어 모르겠어. 자기 아빠도 모르지. 중개사가 그랬다는 거예요. 중개사. 그러면 중개사 말짝시나 여기다 접독이다라고 칭해서 묶어버릴 수 있을까 없을까? 오, 오, 좋았어 좋았어. 그걸 제가 묶고자 했던 거예요. 바로 자연 녹지은 어디에 속해? 도시락 안에 있는 땅이죠. 그걸 아셔야 돼. 좋았어. 그래서 도시락 안에 있는 땅에 따른 접독 구현한 규정을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지정 못하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래서 제가 절대 지정할 일 없으니까 아버님한테 말씀드리세요. 그 중개사가 사기친 거다든가 사기칠 수도 있고 아니면 중개사 모를 수도 있어. 법조문을 알겠죠? 법조문을 모르고 그냥 어떻게 합격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도로법을 보면 사업주에 그렇게 나와 있지만 이게 법이랑은 종합적으로 엮어서 이해하고 있어야 돼. 알겠죠? 좋아요. 좋습니다. 대단하시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접독은 그렇고, 그 다음에, 그리고요, 참고 말씀드리면, 접독을 칭하게 되면, 이렇게 편말 다 꽂아놓게 돼 있어요. 접독이라고. 그러면, 여기서부터 첫까지 딱 말도 박아놨거든, 이렇게. 접독이라고 해가지고, 그러면, 아, 여기까지 이렇게 접독을 묶였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참고하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농지법상 농지를 우리가 읽어봐보세요. 이 농지를 A가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이 취득하려고 그래. 그때 취득할 때 매매계약을 통해서 뭐 증여를 통해서 취득한다. 그때 계약이라는 것은 법률행위고 이 법률행위에 따라 이 농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때는 뭐까지 완료해야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해서 농지에 대한 소유권을 여러분이 취득할까? 오 맞아. 소유권 이득기 시장에서 등기 완료가 있어야 되죠. 그래야 물권 면허 효력이 발생합니다라고 공부를 하셨을 거예요. 그래 이제 이 A 것을 여러분이 취득하려고 등기를 신청해 소유권 이득기. 등기는 어디다 신청할까? 그 농지의 소지하는 시장, 구청장, 읍장 몇한테 신청할까? 등기 소장한테 갈까? 모르겠다. 좋아해. 등기 소장한테 가겠죠. 그래 관할 등기 소장이라든가 지방본청이 있는데 거기다 바로 신청을 해. 신청했더만 이분이 그래. 등기를 해 주려면 농지법상 농지를 취득할 자격이 있는지 농지 취득 자격 증명 발급받아서 내야 됩니다. 라고 해. 이렇게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요구받으면 기간 내 내야 돼. 안 내면 등기 소장도 등기 각하사입니다 해서 등기를 안 해줘버려. 이렇게. 그러면 결국 농지 취득 못하죠. 이때 이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라는 규정은 바로 어디에서는 근데 적용하지 않느냐? 도시역에서는 적용하지 않아요. 어디에서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도시역에서는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해. 안 하니까 여기 주거지역에 농지 있다. 아직 개발되지 않는 농지가 있을 수가 있어. 가서 보면 여기 있다. 그때는 여기 있는 농지를 취득할 때는 등기소장이 농지법상 농지 취득 자격 증명제가 적용되니까 농지 취득 자격증을 발급받아 내세요라고 할 수 있어 없어? 없다 그 말이에요. 적용 안 되니까. 된다 안 된다? 안 돼. 무슨 지역에서는 도시역 내 주거상업공업지역. 근데 2번 봐봐요. 다만 그 말 볼까요? 다만 찾나요? 다만 녹지적 안에서는 그러하지 않냐다 그 말 보이죠? 녹지역은 여기 봐봐요.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 있고 녹지역 있었잖아요. 녹지역은 단사가 붙었어. 녹지역은 적용된다 그 말이에요. 녹지역에 있다 똥남치고 적용됨 그렇게 쓰나요. 녹지역 뭐 한다고? 적용돼. 적용되니까
여러분 녹지역에 있는 농지를 취득해서 나가려고 할 때 등기 신청하면 등기 소장이 농지 취득 자격증명 발급받아 내세요 이렇게요. 안 내면 등기 안 해줘 버립니다. 알겠죠? 무슨 적은 적용한다고? 녹지역. 녹지역은 세 가지 다 있어. 보생자. 알겠죠? 다시 한번. 어디에 있는 농지를 취득할 땐 이걸 농지법 제8조에 있는 농지 취득 자격 증명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아니, 적용하지. 그래. 주상공이라고 하는 개발용도 지역에 있는 농지를 취득할 때는 적용하지 아니하니까 이걸 발급받아서 낼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좋아요. 그래. 다음 이제 여러분 실력사면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 이거 보세요.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을 지정할 때 우리가 해. 국토교통부장은 시도사 대도시장에 국장 시도사 대도시장만 하는 거예요. 알겠죠? 누구만 한다고? 국토교통부장은 시도사 대도시장만 이걸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도시군가로 결정해서 그때 주거적이다 상업적이다 공업적이다라고 지정하려고 하는데 그 안에 농지가 포함되게 된다. 그때는 농지 전용에서 주택용으로 상업용으로 공용으로 써도 되죠 라고 농림축산식품장과 미리 농지 협의를 거쳐서 지정합니다. 이거. 그래서 농지 전용 협의가 끝난 농지 이걸 지정해버리면 주거적이다 상업적이다 공업적이다라고 지정해버리면 농지 전용 협의를 마친 농지예요. 농지 전용 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대로 주택지로 상업으로 공용으로 개발을 쓴단 말이에요. 그때는 별도로 농지 전용 허가도 받을 필요 없어. 농지 전용 신고도 할 필요 없어. 이거 개발용도 땅이에요. 주택도 써라. 상업으로 써라. 공유로 써라. 그래서 농지법상 농지 취득 자격 증명한 규정을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렇게 알았어요. 들어봐요. 들어봐요. 아까 여기에 있는 농지는 농지 전용 협의를 마친 농지니까 별도로 농지 여러분이 주택 진다, 공장 진다, 상가 진다 할 때는 농지법상 농지 전용 허가 등을 받을 필요 없어. 뭔만 내면 되냐? 농지 보존 부담금만 내면 돼요. 농지를 허가 등을 받아서 전용할 때는 합법 전용할 때는 농지 보존 부담을 내야 되거든. 다음에 공부한대. 알겠죠? 그것만 계산을 내면 되고요. 여기 하나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이제 공부해서 오 시간도 있어 합격했고 그리고 경매에 관심을 가졌어. 경매에 들어갔더니만 좋은 농지가 여기 나와서 오 괜찮네요. 이렇게 하나씩 여기 보세요. 경매에 나와서 그래서 이거 찍었어. 낙찰 받았어. 경락이 됐어. 그때 법원에서 여기 농지에 대한 농지취득 자격증명서 발급받아서 내세요. 이거 내지 않으면 낙찰화가 내지 않겠습니다. 보증금 10%만 해소해버립니다. 우리가 뺏어버립니다. 법원에서.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아까 했는데. 그렇지. 그렇지. 그렇죠. 여기 주거적 상업적 공업지에서 이걸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법원에서도 이걸 내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좋았어. 여기까지. 알겠죠? 알아두시면 좋겠죠. 알아둬야 돼요. 그래 여러분이 중개부터 해먹고 그렇습니다. 자, 농지법상 농지취득 자격 증명한 규정은 무슨 지역에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주거, 상업, 공업적인 도시에서 적용되지 않고 도시역 중에서도 어디서는 적용된다? 녹지역에서는 적용된다. 당연히 비도시역에서도 적용되겠죠? 근데 여기서 하나 주의할 게 있어요. 녹지역에서 다 적용되냐 아니라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 여기 보셔. 설명을 잘 드려야 돼요. 녹지역에서는 적용되는데 그래서 농지 취득하면 이 자격증명 발급받아 내야 되는데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어떤 경우냐? 여기 녹지역에 있다. 도로 설치를 위한 계획을 만들어서 결정해놨어. 이렇게 결정된 땅을 도시군계획시설이라고 그래. 뭐라 한다고요? 도시군계획시설이라고 그래. 이 시설, 도로를 설치하는 사업 이걸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이라고 그래.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여기에 농지를 취득하려는데 이 시행자가 도로 설치할 사업하려고 그때는 바로 농지 취득 자격 증명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니까 그때는 농지증 필요 없어요. 알겠죠? 그때는 필요하다 안 하다? 안 한다. 이렇게 하십시오. 도로 이 도시군계시설은 도시군가로 결정난 시설이거든. 공원이 됐든 도로가 됐든 광역이 됐든 등등등 뭔 시설로 묶어졌을 때 도시군계시설 도시군계시설로 묶어놓고 이제 그걸 설치하는 사업을 도시군계시설사업이라고 그래. 그 사업에 필요해서 이걸 취득할 때는 농지증 필요 없다. 그 말. 적용하지 않는다. 그 말. 이해돼요? 자, 그거 잘 이해 두셔야 돼. 그게 좀 어지러워요. 그게. 이해가 안 되면 백날 읽어도 이해가 안 돼요.
그 정도 보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통과합니다. 넘어가시고 쭉 넘어가셔서 118페이지 19페이지 이건 다음 순한테 하기로 하고 120페이지로 갑니다. 120페이지 보면 이제 기반시설 도시군계성 하였죠. 자, 우리는 기반시설을 공부한 바 있고 도시군객시설이라는 용어도 공부한 바 있습니다. 여기 보십시다. 이 도시군객시설은 다 기반시설이에요. 기반시설 중에서도 도시군관료로 결정된 시설이죠. 그래. 그럴 때 기반시설은 박스와 같죠. 박스 이거 여러 번 봤으니까 여러분은 여러 번 또 보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중에 개정된 내용이 하나 교통시설이 좀 개정됐어요. 교통시설 중 거기 자동차 및 건설기의 검사시설 이 용어를 좀 바꿔라고 그랬죠? 그걸 수정하세요. 자동차 및 건설 기계 검사시설 이게 용어가 이렇게 갈피쳐버리고 그 자리에다가 바로 차량 검사 및 면허시설 이렇게 용어가 개정됐으니까 개정된 내용대로 공부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기반시설이 엄청 종류 많은데 그 짝치기를 좀 해두시라고 했죠. 그 중에 뭐가 특히 좀 주의해서 봐야 할 내용이라고 그랬어요. 오 좋아 좋아. 환경 기초시설은 바로 5개밖에 없으니까 달달달 하자 그랬죠. 하수도 폐차장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시설 그 다음에 그 수질로 연방시설 빗물체장 이용시설 5개 달달달 그 하수도하고 하천은 비교라고 그랬죠. 하천은 방위시설이다 이거. 그 다음에 보건위생소 3개밖에 없으니까 3개 달달달 바로 그 도축장 그 다음에 그 장사시설 같은 거 그 다음에 마지막에 정월시설 이 정도는 받으시고 나머지 통과하고 오른쪽도 모셔서 도시군계시설 설치 관련하여 있죠. 1번 이 기반시설을 설치하게 될 때 동그라미 1번 원칙은 도시군가로 결정한데 2번 도시군가로 결정하지 않고 설치할 수 있는 기반시설도 박스 왔다. 박스 안에 기억 다시 수정하세요. 기억 자동차 및 건설기계 검사시설 할 때 그걸 지우시고 이제 금방 이걸로 차량 검사 및 면허시설 이렇게 수정해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동그라미 1번 건너보세요. 도시군객시설 결정구조 설치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로 정하고 그것만 좀 받으세요. 저 밑에 동그라미 1번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거기서 잘라버렸어요. 저 동그라미 1번 구조 및 설치 기준 등 찾았나요? 도시군객시설의 결정, 구조, 설치의 기준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 뭘로 정한다? 국토교통부로 정한다. 그것을 잘라고 국토교통부로 했듯이 그 통과하고 가볍게만 받으세요. 그 다음에 3번 공동구 바로 설치가 나와 있죠. 이 공동구 설치 파트에서 먼저 공동구 설치를 꼭 해야 할 사업장이 있다. 그 면적이 얼마를 초과하면 꼭 설치해야 되냐? 200만 이 수치 꼭 받으십시오. 그 박스 안에 보면 도시개발구역, 택지개발지구, 그 다음에 그 정비구역, 경제자유구역, 공공주택지구, 도청지정 신도시 이 사업장의 면적이 200만 전부터 초과하면 꼭 그 사업을 하는 시행자가 공동으로 설치할 의무가 있다. 이 정도 보시고 오른쪽도 모셔서 바로 동그라미 3번
공동으로 설치병해서 기역 보면 오른쪽에 넘어왔습니다. 기역 보면 공동구 설치할 때 들어가는 필요한 비용은 밑에 줄 공동구 점용 예정자와 사업 시행자가 부담한다. 그래 점용 예정자라는 것은 그 공동구에 대해 수도 수용하게 되면 수도사업소, 전기시설을 집어들면 한전, 이네들이 점용 예정자가 되는데 그 자고 시행자가 부담합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시고 124페이지 가로 3번, 가로 3번에 1번과 2번이 3번 출제된 바 있는데, 자, 1번. 공동구가 설치된 경우에는 공동구에 수용해야 할 시설이 모두 동그라미, 모두 할 때 모자 앞에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데 따라 이렇게 하나 써놓으세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데 따라 공동구에 수용되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하여한다 할 수 있다. 그래 의무사항입니다.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공동구 받겠다 설치하면 위반자 돼요. 위반자는 형사처벌로 정도가 셉니다. 몇 년 이하의 징역 또는 몇 천만 원의 벌금치 하냐? 아니 그따 써놓으세요. 2년 이하의 징역 그따 써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치 한다. 하나 써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금방 대통령령으로 정함에 따라 모두 수용하도록 해라 그랬죠. 이때 대통령령에 의하면 밑에 동그라미 2번이 그거예요. 동그라미 2번이 이제 대통령령 정하고 있는데 대통령령에 하면 공동과 설치된 경우는 박스 안에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까지는 꼭 수용을 하는데 7번과 8번은 공동구 협의 의심을 거쳐서 수용할 수 있다. 이걸 가지고 출제했단 말이에요. 무엇과 무엇은 공동구 협의 의심을 거쳐서 수용할 수 있냐? 그것다 체크. 그 말의 핵심 용어예요. 공동구 협의 의심을 거쳐서 심의를 거쳐서 수용할 수 있는 거 두 가지 있죠. 뭐? 가스관하고 하수도관. 가스관하고 하수도관이다. 이 두 가지를 달달달. 그래 이 두 가지는 어떠한 물질이 흘러가고 있기에 위험하다고 봐서 이런 공동구 협의 심의 거쳐서 수용 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느냐. 가스 알죠? 진짜 가스 이것은 부패 가스. 이렇게 그거 아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넘어오셔서 바로 125페이지 가로 4번의 1번 이 공동구가 설치되어 이용을 하게 될 때 안전사고 우려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관리자를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공동 관리자는 6명 지자체장이 관리자다. 특광 특특시장수 그네들을 관리한다. 근데 시험에 나왔습니다. 국토교통부장이 관리한다. 그러면 틀리겠어.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기억 받으세요. 두 번 나왔는데 이 공동구 관리자 아까 6명 있었죠. 그네들은 바로 공동구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있다 체크해요. 공동구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이걸 수립해서 시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몇 년마다 해야 되는가요? 그렇습니다. 그래 그걸 가지고 한 번은 매년 이렇게 나왔고 한 번은 10년마다 이렇게 나왔어요. 틀려요. 이 특광 특특 시장수는 한 번 당선되면 4년 임기입니다. 그리고 임기 끝나면 다시 돌아가시죠. 그러면 새로운 특광 특특 시장수가 당선이 돼서 5년 차 들어올 건데 그때 무턱대고 이 관리하지 말고 공동구의 안전 및 유지관리를 꼭 수립해서 시행해라 그 말이에요. 자 넘어가시고 그 넘어가서 보면 126페이지 5번에 1번 공동구 관리 비용이 있을 거요. 찾았나요? 이 공동구 관리 비용은 바로 공동구를 점용한 자가 함께 부담합니다. 부담 비율은 공동구 점용 면적을 고려하여 한전이 이 정도 점용하고 있다. 수도사업소에서 이 정도 또
그 통신에서 이 정도 사용하고 있다 하면 면적에 따라, 점유 면적에 따라 부담이 결정나는 거예요. 이 공동구를 가서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똑같아요. 교실 같이 생겼어. 이게 지금 위에가, 도로가 있다. 그러면 밑에 이렇게 만들어놨거든. 그러면 이 똑같이 이렇게 쫙 터널처럼 생겼어요. 그러면 여기다 통신시설인 전화선이 쫙 하는 관이 있고, 여기는 상수관이 쫙 하는 관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점유하는 면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면적의 비율로 돈을 내게 한단 말이에요. 이해 돼요? 면적. 그래, 그거 보면 관리비용은 관리 소유비용은 그 공동을 점유한 자가 함께 부담한데, 부담비율은 점유 면적을 고려해서 관리자가 정해준다. 연 이해 분할 납부하게 하면 된다. 이렇게 받으시고, 동그라미 2번, 3번을 묶어서 이 공동구를 설치할 때 비용을 부담하지 않은 자, 아직 미납한 자가 공동구 점용 사용하려면 바로 허가 받아야 됩니다. 관리자한테 가서 점용자 합시다, 사용자 합시다라고 점용허가, 사용허가를 받아야 돼요. 이때 허가 받고 점용하고 사용할 때도 돈 내야 됩니다. 3번. 점용료 상여를 납부해야 된다. 공짜다 내야 된다. 내야 한다. 뭐 이렇게만 읽어두면 돼요, 편하게. 그다음에 이제 4번 광역시설 설치 관리를 보죠. 이 광역시설은 뜻이 그래요. 광역시설은 뜻이 다 해서 우리가 기반시설 중 반드시 몇개 이상은 지자체와 관련된 시설이에요. 거기 나와 있어요. 126페이지. 예, 광역시설. 그래, 여기 예컨대 봐봐. A씨가 있다, 뭐 B씨가 있다, C군이 있다라고 가정합시다. 이렇게. 그래, 이때 두개 이상의 관할, 두개 이상 이런 지자체, 하나, 둘, 셋, 두 개, 세 개도 좋고, 두개 이상, 두개 이상, 몇개 이상이요? 그래, 둘 이상이. 둘 이상의 지자체 관할에 걸치는 도로라든가 철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광역시설이에요. 광역시설. 또 이렇게 두개 이상의 지자체에 걸쳐 있지는 않지만 여기에다가 장사시설이나 화장실을 설치해서 같이 이렇게 이용할 수도 있어. 이렇게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도 광역시설이에요. 또 여기다 화장 뭐냐 폐기물 처리물 재활용시설 하나 설치해서 같이 이렇게 이용할 수도 있어. 세개 지자체 이것도 광역시설이 되는 겁니다. 왜몇개 이상과 관련이 있느냐? 두개 이상. 이런 광역시설 기반시설 중 이렇게 둘 이상의 특광, 특특, 시군으로 관하게 걸쳐 있거나 둘 이상의 그둘 이상의 지자체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이 광역시설인데, 이런 광역시설을 설치하고 관리를 하게 될때 어떻게 하느냐? 이것도요, 바로 도시군객 시설의 설치 관리 규정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네? 그래, 이 도시군계에서 설치관이 아까 원칙은 도시군가로 결정해서 해라. 일정한 시설은 도시군가를 결정하지 않고도 설치에 관리할 수 있다 그랬죠? 그 규정을 그대로 적용해요. 그래, 이걸 갖다가 그대로 적용합니다. 그게 나와 있죠. 오른쪽 보면 원칙에서 광역시설 설치 및 관리는 무슨 계획을 설치 관리에 따른다고 도시군계획 시설 그때 떠나면. 근데 시험에 나왔어. 뭐라고 나왔냐? 이 말을 지워버리고 공동구의 설치 관리 규정에 따른다 이렇게 나왔어. 공동구가 아니라 뭐라고요? 도시군계획 시설 그것도 체크. 그런데 원칙이 있으면 예외가 있는 거예요. 외형적으로 동그라미 기역, 니은, 디귿 세 개를 묶어요. 이게 예외가 되죠. 기역, 니은, 디귿 찾았나요? 이런 겁니다. 예외는 자 이렇게 봐봐. AC, BC, C군에 걸쳐서 도로를 이렇게 설치하고 관리해 나가려고 그래. 그때 이 설치에 따른 비용은 너네들이, 설치 관리에 따른 비용은 너네들이, 설치 관리에 따른 비용은 너네들이 내자라고 지네들이 만나서 협약을 체결할 수 있고 협의를 구성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그 광역시설을 설치 관리 하에 한다 할수 있다. 뭐라고 했어요? 여기다 체크. 그래, 이 예산이 들어가는 이 건이기 때문에 의무사항은 아니에요. 그 각각의 지자체마다 다 사정이 다를 건데 꼭 껴들어라 라고 의무를 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이 중요해. 해야 한다 그럼 들리고 의무사항이고 할수 있다 그 말은 의무사항이 아니단 말이에요. 의무사항이다, 의무사항 아니다. 아, 그래. 그래서 시험에는 해야 한다 이렇게 나와버려. 그럼 틀립니다. 할수 있다. 이렇게. 이걸 기하는 건 시험 꾸미 별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봐봐요. 할 수 있다 그랬으니까 이네들이 아, 나 돈 없어. 우리 동네 돈 없어. 우리 지자체는 돈 없어가지고 이 설치하는데 협조 못하겠다. 난 빠지겠다 이러면 무산되잖아요. 이때 협약을 체결할 수 없었다. 협의를 구성할 수 없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여기가 같은 도다. 같은 충청남도다. 그러면 도의사와 도의사인 가지고 이 시설을 설치 관리해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것도 임의적이에요. 도의사도 도의사는 없으면 할 수 없거든. 그래서 할 수 있다. 그것도 체크. 할 수 있다. 임의적이다. 그래, 하이한 다음 틀린다. 체크했죠? 자, 그 다음에 바로 4디귿 봐봐요. 국가기로 설치하는 광해설은 그따 줄 거예요. 국가기로 설치하는 광해설은 그따 줄 것이고, 대표로 이게 있어. 그게 인천국제공항이 있어. 인천국제공항. 인천국제공항. 이런 것들이 바로 국가계로 설치하는 광역설이 되겠는데, 바로 이런 광역설을, 이런 광역설을, 지금 인천국제공항은 그 인천광역 시민만 이용한 거 아니죠? 그쵸? 여러 지자체가 지금 이용하고 있잖아요. 그런 인천국제공항 같은 것은 국가계로 설치하는 광역설이 되겠는데, 이런 광역설을 설치하고 관리할 때 어떻게 할 수 있냐? 이것을 설치를 사업목적으로 하여, 이것을 사업종으로 하여 설립된 법이라는 게 있어요. 법인. 뭐가 있다고요? 법인. 예컨대 인천국제공항관리공단이 있거든. 이 공단을 공법이라 합니다. 법인. 이런 법인을 만들어서 법인으로 하여금 이걸 설치 관리할 수도 있다. 거기 체크. 마지막에 법인 체크. 마지막에 뭘 체크한다고? 법인. 법인입니까? 국토교통부장 아닙니까? 법인. 그 말만 딱 체크해서 아, 그렇구나 이렇게 좀 받으세요. 자, 여기까지 바로 했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보면은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나와있죠. 이것은 다음주에 하죠.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생들 하시고 다음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